상추들 해피 뉴 이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자, 2019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 한 해 엄청나게 달려왔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할 거고요. 앞으로도 이상훈 TV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리뷰인가요? 어떤 걸 할까? 정말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좀 더 특별한 걸 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1:1 라이프 사이즈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1:1 사이즈 방패고요. 또 하나는 짜잔! 롤리르 되겠습니다. 어? 잠깐만, 뭐야? 롤리르 저번에 했잖아요. 어? 그 해스브로 거 레전드 기어 제품 했는데요? 압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 롤리르는 정말 더 특별한 롤리르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뮬리르가 뭐가 어떻게 다르냐? 일단은 제가 뮬리르를 좀 가져와 봤어요. 요거 뭐냐, 요거. 요거는 킹하츠 9분의 1 사이즈의 뮬리르. 요거는 핫토이 6분의 1 사이즈의 뮬리르. 이거는 헤즈브로 레전드 기어 1:1 사이즈 뮬리르. 이 친구는 1:1 사이즈 뮬리르긴 한데요. 어이, 뭐 마블에서 편지가 왔어, 잠깐만. 마블에서 편지가. 네. 설명서네요. 오, 마블 토르 망치 툴 세트입니다. 정품 인증서라고 써있네요. 오, 이거는 뭔가 비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봐요. 뭐 정품 공식 수입이라고 써있고요. 자, 여러분 1:1 사이즈 뮬리르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뭔가 그냥 좀 평범한데요? 여기 올려주고 여기 올려주면 짜잔! 공구함이에요! 공구 세트, 툴 세트! 와, 작년부터 사실 이걸 좀 구하고 싶어서. 이게 아재들의 인싸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해외 직구로밖에 못 샀어요. 근데 이게 딱 작년 그 말부터 정식 수입이 됐어요. 국내에서도 살 수가 있어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10만원 중반대고요. 뭐 이건 뭐 어떻게 설명드려야 됩니까? 남자들은 사실은 이런 장비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막 전동 드릴 뭐 이런 거 사고 공구 세트 사는데 전동 공구 이런 거, 전동 드릴 이런 거는 보쉬나 뭐 아니고 뭐 그런 거 사면 돼. 근데 일반 공구 세트는 사실은 너무 다 평범해. 얘는 우리 같은 키덜트들에게는 취향 저격에. 아니, 그래서 얘 뭐에 꽂혔냐면 이렇게 있다가 열잖아요. 망치 어디 있어요? 망치 여기 있어요. 망치 들었고요. 하나씩 꺼내볼게요. 요거 벤지 들었고요. 줄자 3m짜리 쫙! 와하야! 3m짜리 줄자. 수평계 들었습니다. 수평계. 색깔은 인테리 떼타올 느낌. 요거 6인치 렌치네요. 그죠? 몽키 스패너라고 하죠, 우리가. 요거 이렇게 들었고, 요거 스톱 라쳇 드라이버가 들어있습니다. 소켓용 2인치 연장바도 들어있고요. 비트용 3과 4분의 1 확장바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눌러주면 네,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돌려주면 되고, 요거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빠지고, 짧은 것들은 이렇게 쓰고 긴 것들은 얘를 넣어서 좀 길게, 요런 이제 큰 드라이버는 요걸로 껴서 이렇게 이걸 이제 크기별로 네 귀퉁이에 공구 비트들이 들어있습니다. 총 몇 개인가요? 둘렌 여섯, 12개, 열렌, 16, 18, 20, 둘렌, 여섯, 여덟, 28개의 십자 슬롯 비트, 일자 슬롯 비트들이 이렇게 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와, 이거 칼까지 들었네요. 칼. 위험합니다. 보호돼 있죠. 여분의 칼날까지. 요거는 드라이버죠, 드라이버. 이게 위에 없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써 했는데, 여기 이제 구멍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구멍을 뽕 따면은 여기 이제 사이즈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4번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나와요. 이걸 여기 꽂아주면 됩니다. 이야, 꽂아서 또 돌려주면 되고. 아닙니다. 좀 더 이제 큰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넣어주고 돌려줘서 이 구멍이 딱 맞잖아요.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 벼 있는 게 보이죠? 꽂아서 또 쓰면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들었으니까 마이너스 극이랑 이런 이제 육각까지 다 합치면 12개가 요 하나에 들어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뭐 왜 인싸템 하는지 알겠네요. 잠깐만, 한 가지 단점은 이걸 한 번에 싹 꺼내면 다시 설명서 한번 보고 넣어볼까요? 아, 내가 또 레고 조립을 뭐 얼마를 했는데 이 정도는 다 알지. 아, 쉽다. 이게 보면은 여기 지금 A, B 써있죠? 여기 B예요, B. 그럼 B에다 꽂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딱 맞게, 딱. 이건 A, A는 여기다가 꽂아 넣으면 되고.
양쪽에다가 아주 무게 균형을 제대로 이제 좀 쉬울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마지막으로 망치 딱 올려주고 거꾸로 뒤집으면 쏟아질까요? 설마? 안 쏟아집니다. 거꾸로 뒤집어도. 신기하다. 그냥 가볍게 이거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이런 공구함 하면 막 큰 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만 생각했는데 굉장히 초소형으로 쌈빡하게. 아, 쌈빡하게란 말 너무 올드한가? 요즘 말로 깔쌈한. 아무튼 아주 깔끔한 토르 망치 툴 세트입니다. 야, 면리도 이렇게 해서 또 닫아주고 닫아주고 이렇게 하면 들고 다닐 수 있게. 아, 좋습니다. 아주 대만족입니다. 자, 그리고 만나볼 게 캡틴 아메리카 방패 되겠습니다. 킹아츠에서도 있고 헤즈브로 거도 있고 그래요. 근데 헤즈브로도 플라스틱 방패가 있고 75주년은 메탈 다이캐스트 제품이란 얘기죠. 그거를 저는 겟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한 번씩 헤즈브로사에서 싸게 할인 행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요거를 못 샀어.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 원대예요. 그때 10만 원대에 나온 거지. 결국 품절돼서 못 구하다가 중고장터에다가 요거를 조금 피를 붙여서 파시더라고요. 그래도 정가보다는 좀 싸게 사서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거 구입한 지 꽤 됐는데 같이 오픈을 하려고 지금 제가 예, 꺼내봅니다. 아, 오, 조심. 무거워. 어떻습니까? 짜잔. 캡틴 아메리카 1:1 사이즈 방패 되겠습니다. 뒤쪽을 보여드려야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뒤쪽. 우와. 이야. 누가 냄비 뚜껑이래. 이야, 이거 봐봐. 어떻습니까? 아, 이런 가죽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아, 내가 팔뚝이 두꺼워서 이거 조금 열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여기는 조금 넓으니까 요면은 내 팔뚝을 넣고 여기는 어차피 상관없어. 손잡이를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어때요? 캡틴 아메리카 방패. 근데 이상이야. 토니 스타크가 이제 캡틴 아메리카한테 뺏었지만 캡틴 아메리카 뭐 1, 2, 3, 어벤져스 1, 2까지 이거 잡고 엄청나게 활약을 했었죠. 그 방패입니다. 뭐 끝입니다. 이거 없습니다. 이래놓고 이제 이거 묠리를 이거 들고 싸우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나시죠? 캡틴 아메리카 토르가 처음 만났을 때 어벤져스 1에서 토르가 이거 가지고 묠리르로 빵 치는데 이걸로 구왕 하니까 둘이서 난리가 팍 나가지고죠. 신났습니다. 지금 이거는 다이캐스트고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쇠땡이 대 쇠땡이가 만나야 되니까 열어서 얘를 가지고 우와 구왕. 구왕. 이렇게 하면서 쇠와 쇠가 만나는 그 장면까지 혼자 연출해봤습니다. 야, 이거 대박입니다. 네, 여러분. 우와! 야, 여기 좀 기스 났습니다, 여기. 아,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기스 있다. 아, 빼빠는 없나? 빼빠? 빼빠 죄송합니다. 예. 사포 이런 건 안 들었네요. 이렇게 든든하지? 이거 갖고 있으니까. 뒤에다가 이거 1:1 사이즈 그냥 전시해놓고 갑자기 드라이버가 필요해. 이거 가져와서 딱 해놓고 이제 드라이버로 막 이런 거 이제 쪼이고 막. 어? 좋네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1:1 사이즈 묠리르지만 안에 숨은 보석들이 들어가 있는 토르 해머 툴 세트와 캡틴 아메리카 1:1 사이즈 방패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더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Wiggle. 여러분들, 이거 방패 지름이 몇 센치인지 궁금하십니까? 얘 있잖아요. 예. 줄자로 한번 재볼게요.
바로 측석에서 지름이 63cm 정도가 되네요. 아, 야, 이거 있으니까 좋다. 뭐 할 거 없냐, 또 이걸로?